서서히 끝났는 거 요거 두개 끝났으니까 요거 하다시 1번하고 어떤시 1번하고 요거 하면 돼. 알겠어요? 네. 자, 오늘 하나씩 끝내버리자. 자, 그래서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라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는 사랑한다 라는 말부터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 뭔가, 두 가지라는 건, 너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때, MREs가 필요하냐, 아니면, do가 들어있는지, does가 있는지 고민하나 하다 시작,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뭐? do죠. 됐습니까? 오케이. whom과 do입니까? does입니까? 둘 중에? do죠. you가 하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끝에 s를 붙이지 않죠. 자, 그래서 너는 사랑한다? you love.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문장 완성. 그렇죠. Who do you love? 하면 되죠. Who do you love? 누구를 do you love? Do you는 love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랬더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 그렇죠.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My family는 나의 가족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My fam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여기 I가 U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있던 두가 이렇게 하고 나갔죠. Who do you love? Okay. I love my family. 계속해서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인가요? 라는 표현을 해볼 거고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라는 표현 먼저 하죠. 그러면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 중에 뭐? 그렇죠. 비동사가 필요하죠. 움직이다 라는 하다시가 ing를 붙여서 움직이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어떤 시를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그 구름들은 움직이는 중이다. 자, 클라우즈. 자,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비동사라고 얘기했는데 비동사가 없는데. 자, 여기가 움직이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을 여기서 움직이는 중이다라고 뭐뭐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뭘 써야 된다 했어? 어떤 시 앞에? 그렇죠. 그러면 the clouds랑 어울리는 비동사가 m is r 중에 뭐예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야? day잖아. 그럼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가 당연히 뭐야? ar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래야지 누가다가 완성된 거야. The clouds are moving. 됐습니까? 그래서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는 뭐고? 그래. 그러면 첫 단계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Are the clouds moving? 그럼 이제 문장 완성시키면 돼.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죠. 어디로 움직이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로 시작하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the clouds 귀찮으니까 대신에 the clouds 있을 자리에 대신에 뭘 집어넣나요? day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R가 있어야지 여기에 moving south 이러겠죠. 그들은 남쪽으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They are moving south. They are moving south. day는 뭐 대시 왔고 the clouds 대시 왔고 그 다음에 south는 뜻이 남쪽으로 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south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they are 어떤 녀석을 are they 해야 되는 거죠. where are they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라는 표현을 할 거고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다부터 만드니까 너는 본다부터 만들죠. 그러면 너는 누가, 네가 뭐 한다, 본다 이거 만들 건데요. 너는 본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면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두가 들어가죠. 유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러면 준비가 된것 같네요. 너는 본다라는 표현을 만들 준비가 되었어요. 너는 본다? 그렇죠. You see. 하면 되죠. 누가? 유가 뭐 한다? see 한다고. 이 안에는 두가 들어있죠. 그러면 첫 단,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보니? Do you see?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뭐라고요?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무엇을 보는지 궁금할 거 what으로 시작했고 you see를 do you see 해서 물음표 붙였고요. In the box란 말을 뒤에다 붙였죠. 덜 중요하기 때문에.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랬더니 저 상자 안에 공이 많이 들어있네. 그렇죠. 아이가 see 한다. 무엇을? Many balls를. 어디에서?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Many balls는 많은 공들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과 많은 공. 서로 어울립니까? 무엇? 많은 거 어울리죠. 그러니까 얘는 what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고, 물어볼 때는 얘는 you로 바뀔 거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many ball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던 you see는 너는 본다인데 do you see 한 거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라는 표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만들고. 그러면 너의 누나가 만난다. 너 누가 너의 누나가 뭐 한다? 만난다. 이 표현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지. 더즈가 한꺼번에 갔네요. 아주 잘했어요. 하다시고 더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더즈가 들어있는 이유는 너의 누나,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she가 하는 행동이죠. she. he나 it이 뭔가 하다시를 가질 때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표현을 할 준비가 다된것 같아요. 좋습니까? 그래서 너의 누나가 만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고? your sister. 그렇죠. meet이 아니고 meet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다 만들었네. your sister meet.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의 누나가 만나니? 그렇죠. Does your sister meet? 그러면 문장 완성. 너의 누나가 어디서 그 사람들 만나니? 그렇지. Where does your sister meet야? meet야? meet이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meet 속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왔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where does she meet them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여기에 나의 누나 대답하는 사람 원래 my sister라고 해야 되죠. 근데 my sister 길고 귀찮으니까 my sister가 있어야 될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뭘 집어넣나요? she.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she가 들어있는 표현이 된 거죠. 그렇지. She meets 그녀가 만난다 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는지 얘기할 차례죠. She meets them. 그렇죠. 그들이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렇지. 이거 at the park, in the park 많이 만나봤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들을 공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She meets them at the park. She는 뭐 대신 왔고?
My sister 대신 왔죠. 나의 누나. 그 다음에 at the park는 그 공원에서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라는 질문과 그 공원에서는 서로 잘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맞습니까? 오케이. 우. 오늘 아주 훌륭했어요. 그 다음 것도 혹시 준비했나요? 안 했나요? 해야 될거 아니야, 이 똥강아지야. 지금 제일 느린데, 지금. 자, 다음은 이런 것들 합니다. 익혀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드릴 세트 세 가지 할수 있어. 드릴 세트 뭐뭐 끝내냐, 지금 문장을 뭐뭐 끝내냐, 하다시 1, 어떤시 1, 하다시 2 끝냈어. 그러니까 하다시 1, 어떤시 1, 하다시 2까지 익히면 되고요. 그 다음 것도 익히고, 동영상 선생님이 보내줬는 것들 중에서 제일 밑으로 갈수록 옛날 거고 위로 갈수록 최근 거야. 혹시 안본거 있으면 보고 공부해 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순서대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